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미 전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천 건 늘어난 것으로 전주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깨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했던 F1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정책이 철회됐습니다. 이로써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원상 복귀됐습니다. 철회 조치는 J1 비자, I 비자에도 해당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경호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묵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숙박비 5만 달러 이상을 정부에 청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마라라고 등 자신의 소유 골프 리조트 시설에서 자녀들의 경호와 참모들의 숙박을 위해 총 250만 달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평균 해상 운송료가 지난 1년 새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섭으로 오는 비용은 최고 2만 달러가 넘어 소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타주,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 DC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미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모론을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 DC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515명, 병원 입원 환자 275명에 사망자도 8명이나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이들 모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독립계약자 등으로 일하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던 실업수당 수혜자들에게 주당 $10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세금 보고 순소득인 넷 인컴이 $5,000 이상 되는 셀프 임플로이먼 또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등입니다. 만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FTB가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의 비용 공제 혜택을 주는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2019년과 20년 세금 보고를 한 업체로 한 분기 총 수입이 25% 이상 줄었을 경우 매출 감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 공제를 하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 보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16톤 이상의 마리화나가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6월 8일에 시작된 작전으로 200여 곳 이상의 장소에 수색영장이 집행되면서 22건의 중범죄 체포, 109건의 경범죄 체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LA 북동부 레드렌즈 지역에서 소방차를 향한 총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차 앞 유리 창문에 발사된 총탄이 운전석 쪽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다행히 소방대원들을 비껴갔습니다. LA와 OC 등 남가주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대가 기온을 끌어올려 내일 금요일부터 11일까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대낮 기온이 100도에서 1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엔텔로프 밸리 지역에 강한 폭염 경고 등도 발령됐습니다. 라디오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필요한 영어를 바로 듣고 사용할 수 있는 건마트 영어 라디오, 오늘 반엑셀 150불입니다. 자녀들 한글, 한국말 교재 건마트 한국어도 반엑셀 200불입니다. 주문 전화는 408-909-8282이고 웹사이트 www.8282radio.com에서도 직접 보시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식당을 위해 실시됐던 야외 식당 운영이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1년 더 연장됩니다. 식당들은 이를 위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해안으로 이동하며 뉴저지부터 매사추세츠까지 열대 폭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풍 엘사는 오늘 밤 워싱턴 DC 동부를 지나 필라델피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 동해안 대부분에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롱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에 강풍으로 인한 전력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당국은 폭풍에 대비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700-33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제조사 하인지가 핫도그 빵과 소시지의 개수를 맞춰달라는 내용의 핫도그 조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핫도그 소시지는 종종 10개가 세트로 포장되어 팔리는 반면 핫도그 빵은 8개가 포장되어 팔리기 때문입니다.